대기업의 맛. 제가 또 그 입맛으로 따지면 대기업 입맛이거든요. 아, 제가 그렇죠. 막 방송계에 제가 본의 아니게 인증이 됐어요. 와우. 와우. 그래서 너무 맛있다는 거야. 기름 뜬 거를 다 걷어내시고, 그치? 생각날 것 같아, 가끔. 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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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내가 저 라면을 먹고 반했거든. 대기업 그거였구나. 대기업 맛이었고, 내가 아, 대기업 그 맛을 맛이... 좋아하네. 너무 맛있다. 어떻게 이런 라면이? 요즘도 그렇지만 예전보다 이제 맛집을 막 찾아다닌다거나 그러진 않으시죠? 아, 저는 안 다니죠. 아이고! 안녕하세요. 아유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벽에 붙어 오시는 거 보니까? 벽에 붙어 오시는 거 보니까? 너무 긴장해서. 아, 일단 벽에 붙어 오는 거 보니까 아, 내 자의가 아닌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. 아. 한번 휘청한 거예요. 아, 그렇죠. 마음은 다 잡고 왔는데도 여길 보니까 자 자취생들의 필수품 즉석밥을 연구하는 최소망 연구원님과 3억 봉이 판매된 저는 이거 3억 연봉인 줄 알고 와, 3억 봉이군요. 아 열이 빠졌네요. 자 3억 봉이 판매된 국민 간편식 국물 요리를 개발하는 김문현 연구원님이십니다. 아유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아, 직접 두 분이 좀 소개를 해주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식품연구소에서 식판의 연구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최소망입니다. 아, 최소망 연구원님. 예, 그리고요? CJ제일이랑 목소리가 내 맘대로 안 나와요, 지금. 식품연구소 국물요리 연구개발 담당하고 있는 김문현 연구원입니다. 이야! 구체적으로 이제 어떤 일을 좀 하시는지. 저희는 쌀과 곡물을 이용한 가공식품을 예. 연구 개발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중에 햇반을 담당을 하고 있고 이렇게 벼농사를 하는 곳이 있습니까? 저희 회사가 논밭이 있는 건 아니고요. 예. 저희가 농협이랑 계약을 맺어서 쌀을 구매를 하고 있고 매년 또 지역 품종마다 쌀의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뭐 작년도 쌀이 다르고 올해도 다르고 다르죠, 내년도 다르죠. 달라지거든요. 맞아요. 그래서 저희는 가을에 수확철이 되면 수매 점검을 떠납니다. 그 전국을 다 다닙니까? 그죠. 전국에 한 20곳 정도 되는 미국 종합처리장을 가는데 저희가 그 쌀의 모든 품질 특성을 확인을 하고 그리고 햇반으로 어떻게 만들면 좋을지 도정부터 모든 공정을 다 세팅을 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. 요게 좀 그 즉석밥이 어떻게 좀 만들어지게 됐는지. 햇반이 1996년에 출시를 했거든요. 맞아요. 굉장히 빨리 나왔어요, 이게. 저 제가 5살 때. 아, 예, 예. 이제 그 맞벌이가 증가하고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전자레인지 보급률이 증가를 했죠. 사실 그 처음에 즉석밥이 나왔을 때 이게 이게 뭐 전자레인지 몇 분 돌려가지고 이게 밥이 맞아요. 그 맛이 나나 했다가 진짜 깜짝 놀랐어요. 이게 뭐 한 몇 년은 이게 큰 반응이 없다가 뭔가 좀 계기가 있었나요? 저희가 순품 그때 그 산부인과. 당시에 인기가 굉장히 많았죠. 네, 순종 산부인과 주연분들을 지명 광고 모델로 사용을 하면서 네, 그때 이후로는 꾸준히 매출이 네,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. 즉석밥이 그동안 얼마나 좀 팔렸습니까? 지금까지 출시되고 누적 판매량이 37억 개고요. 그 쌀로 따지면 450만 가마니. 와. 올해 기준으로 1초에 17개씩 팔리고 있어요. 그 지금도 이거 뭐 최소망 연구원님은 그렇죠. 제가 말하고 있는 동안 예. 팔리고 있죠. 지금 옆에 좀 상대 좀 지금도 팔리고 있다고요? 지금도 팔리고 17초 되면 하나씩 팔리는 거예요? 아니요. 1초에 1초에 17개. 아까부터 연구원님은 제로 게임을 하고 계십니다. 계속 있어. 이거를 계속. 예. 지금 1초에 몇 개 팔렸습니까? 누적 판매량은 지금 3억 봉 정도 판매하고 3억 봉. 아. 어떤 일을 좀 하시는지 연구원님께서는 저는 국물 요리를 이제 제품화해서 상온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. 설계가 되면은 소비자 죄송합니다. 아, 괜찮아요. 괜찮아요. 저 좀 맛박이 하시는 줄 알았어요. 카메라가 너무 많아서. 지금 사실 국탕찌개가 가짓수가 굉장히 많지 않아요? 네, 국탕찌개가 지금 24종. 와. 가장 인기가 많은 건 뭡니까? 지금 매출 순위로 보면은 사골곰탕. 아, 맛있죠. 육개장.
소고기 미역국 순으로. 그러면 혹시 국무관 연구소에 계시면 그 국물 드시면 밥하고 같이 드셔보실 거 아니에요? 네네. 그럼 반찬은 안 드십니까? 반찬까지 같이 먹게 되면 이 맛에 대한 평가가 명확하게 할 수가 없어서. 아 근데 이게 와 이게 저기 국물 같은 거 먹을 때는 밥 말아가지고 일단 김치 하나 얹어서 먹어야지 이게 또 근데 아 그거보다는 네네. 일단 국물만. 아니 그저 연구원님이 처음 개발한 국물 요리는 혹시 어떤 게 있습니까? 육개장을 같이 개발했어요. 저기서 뭐 또 육개장 많이 드시는 분들이. 와, 근데 육개장이. 육개장의 아버지. 예. 이게 사실 육개장이 쉽지 않은 이유가 그건 것 같아요. 늘상 우리가 또 많이 먹고 그만큼 많이 먹다 보니까 또 육개장에 대한 그 또 우리 나름대로의 네네. 입맛을 맞춘다는 게. 허들이 좀 올라가 있기 때문에 좀 힘들어요. 쉽지 않습니다. 네. 그래서 개발 중에 소비자 조사 80명 이상의 이제 소비자 조사를 통해서 80점 이상의 점수를 받아야지만 출시가 됩니까? 육개장 그 만드실 때 가장 좀 중점을 둔 부분은 뭐가 좀 있을까요? 그 전문점을 통해서 저희가 도출해낸 점은 몸을 식감을 살릴 수 있는 통대파 형태, 그리고 찢은 양지살 그리고. 담백한 맛을 좋아하는 분들도 있었지만 되게 육개장을 원하시는 분들은 그런 칼칼한 맛을 원하셔가지고 그 칼칼한 네네, 그런 속성들을 다 뽑아가지고 개발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. 사실 그 육개장 맛집들이 굉장히 많아요. 네. 그런데 다 가보셨습니까? 대부분 이제 다녀오고 그중에 이제 맛있는 데가 개인적으로 네 개인적으로 데가, 네. 민호? 그리고 매동 6칼. 아, 매동 6칼. 네, 네. 가시면서 뭐 이렇게 드시면서 그런 얘기는 안 하죠? 뭐 이렇게 기업에서 나왔다 뭐 이런 얘기는? 그런 얘기는 안 하고요. 네. 네. 근데 이제 뭐 많은 분들이 우르르 갔다가 뭐 반 공기도 안 먹고 그러고 나오고 또 다른 장소로 이동. 아, 또 가야 되니까. 국물 요리 연구원이시니까 추천하는 게 좀 더 맛있게 먹는 팁 같은 추가적으로 얘기해 주실 거 없습니까? 사골 곰탕을 활용해서 예. 고기 국수를 만들어 드실 수 있고 고기 국수요? 네네 제주도에서 드시는 그런 고기 국수 소면을 삶고 사골 곰탕을 끓이고 그리고 마트나 뭐 편의점에 그 수육이나 편육 같은 거 있죠. 네. 그런 거 사다가 전자레인지 돌려서 살짝 얹은 다음에 대파 정도 곁들여가지고 맛있겠다. 야, 진짜 맛있겠다. 왜 맛있겠다? 이거 맛있겠다. 설렁탕에는 이제 고기도 좀 들어있긴 하거든요. 네. 거기에 추가로 이제 뭐 분식점에서 순대, 내장 같은 것들을 좀 사셔서 네, 거기에 같이 곁들여서 들깨가루나 순대국밥이 되는구나. 왜 이런 걸 생각을 못했을까? 또 뭐 없습니까? 하나만 더. 육개장은 육개장을 무지하게 미시네요. 연구원님이 칼국수 면을 사다가 맛있겠다. 육칼이죠 육칼. 아 육칼 또 진짜 좋아하거든요 육칼. 아니 이게 저희가 이제 CJ 직원이시니까 저희가 뭐 이제 대충 압니다. 베네핏 그죠? 그렇죠. 예 CJ 직원은 이제 만두 40% 할인. 요거 이제 한도 있고요. 예, 한도 있고요. 뭘 주로 구입을 하십니까? 제당 제품도 다 만두뿐만 아니라 다 모든 돼요? 제품 40% 할인. 에서 나오는 모든 제품 다 되는군요. 네. 구형. 그렇지. 빙도. 진짜. 그 보는 구독하는 그거 다 스트리밍. 돼요? 네. 그것도 40% 돼요? 빙 스트리밍은 그냥 볼 수 있는 무료예요? 걸 알고 있거든요. 네. 빙 무료야? 아니야. 진짜. 우리 그 연구원님도 다 그 다 쓰세요? 이제 딸이 이제 뭐 간식 만두 좋아해가지고 만두 뭐 빵
아, 이게 또 아, 각자 이걸 또 어떻게 쓰는지도 참 재밌네요. 아니, 뭐 저도 뭐 솔직히 뭐 받고 싶긴 하네요. 그런 쿠폰 있으면. 아, 우리 저기 때 직원분들의 베네핏에 대해서 조금 더 심층적으로 좀 알아봤습니다. 우리 피디님들 만두밖에 얘기를 안 해가지고 이 쇼핑 되는 거 왜 얘기 안 했어요? 아, 아이고. 어, 이거 뭐야? 뭐야 이게? You kiss?